안녕하세요. 수리적 진단도구 활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수리력 진단 도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 진단 도구의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기본 진단 도구와 심층 진단 도구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는 건데요. 먼저 기본 진단 도구는 지필 평가의 형태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틀린 문제 또는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심층 진단 도구를 통해서 그 아이가 진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어디인지 좀 더 정밀하게 진단하고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4, 2학년 2학기죠. 2 곱하기 4를 풀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과연 곱하기 기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또는 동수 누가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또는 아예 수색이 자체가 안 되는지 이것을 교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심층 진단 도구를 이용하면은 이 아이가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는 지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희는 심층 진단 도구에 내비게이션이라는 항목을 만들었고요. 이 항목을 통해서 2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또는 1학년 1학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아이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